예, 차트 3, 차트 3, 제3장의 마지막 예제 V4에 있는 부분이에요. 드립에서 라이브러리, 이번에는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캐시 슈퍼바이즈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전에 있던 거고, 캐시 워크, 인크립션,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서 캐시 슈퍼바이저인데, 이번에 얘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보자면은, 그냥 슈퍼바이저랑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슈퍼바이저는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저는 픽스드입니다. 픽스드 넘버 오브 워커스, 즉 워커스예요. 근데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실은 넘버뿐만 아니라 모듈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not fixed, not fixed. 그리고 not fixed number and or 모듈도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듈 number and module number of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듈도 다이나믹하게 결정하고 워커들의 not fixed number of workers and or 모듈도 마찬가지 결정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예제는 number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dynamic supervisor 여기 쓰겠다고 돼 있고, 그리고 dynamic start link 하고 그죠? 그리고 init 세스도 또 마찬가지, 네. Dynamic Supervise Init, Start Link Init 하고 Max 7들은 숫자만 지정했죠. 그러니까 이 모듈로서 만들 수 있는 서버들의 숫자는 최대 100개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최대 100개의 뭐라 해야 되나, 서버들만 구동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일드 스펙이 주어졌어요. 캐시 워크 스펙, 캐시 워크 스펙이 메뉴에 스타트 워크 여기 있죠. 스타트 워크 시작하는 거,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스타트 차일드, 그래서 캐시 워크 스펙, 이 스펙대로 차일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없죠. 여기 모듈에 어플리케이션이 없단 말은 현재 이거는 슈퍼바이저 앱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앱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옵션을 안 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믹스 뉴 해서 헬로 다음에 슈퍼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때는 슈퍼바이저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만들어지고 어플리케이션 파일 내에 칠드런이 나오고, 다음에 슈퍼바이저 팔러시가 지정이 돼요. 이 어플리케이션 파일 속에. 그런데 이 슈퍼 옵션 없이 그냥 만들게 되면은 이런 것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지금 슈퍼바이저를 돌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슈퍼 옵션을 줬을 때 요런 과정이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과정이 수동으로 지금 보자는 거죠. 수동식 슈퍼바이저예요. 다이나믹 슈퍼 스타트 링크 들어가고 이닛 들어가고 여기 정책이죠. 정책 원 포 원 들어가고 다음에 맥스 칠드런 들어오고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차일드 스펙을 여기서 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 서버 워크를 만드는 거, 그건 얘기예요. 실제 워크를 만드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스타트 워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워크의 개수가 100개라고만 지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예요. 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우리가 자주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심플 원투원이었는데 바뀌었죠. 현재 볼까요? 그래서 프로세스 엑시트 킬 put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거 간단한 건데 요거 담보죠. 사실 이것도 조금 원래 교재 코드는 이게 안 돌아가요. tempex 교재의 소스 코드
여기에도 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아쉽게도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을 하게끔 제가 좀 손을 좀 봤어요. 손을 봤는데 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일단 템퍼 해서 이렇게 됐어요. 캐시 부바이 스타트 링크 풋 겟 풋 하고 킬 킬 한번 해볼까요? 요거 간단한 거니까 ix 돌려서 템프 ex 다시 돌렸어. 요 부분 이만큼만 해보죠. 이만큼만 하면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abc abc 센서버 콜 슈퍼바이즈 캐시 슈퍼바이즈 abc 노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없다고 되어 있네. 프로세스가 죽었나요? 그러네요. 스타트 링크를 빼먹었네. 다시 스타트 링크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실행시키면은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캐시 abc 이런 식으로 pid는 170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 170번을 죽여보자는 겁니다. 170번을 킬 킬 자, 킬 했어요. 킬 했다더라도 ix 이게 사라지진 않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다시 이 abc 얘를 보니까 abc가 또 동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죠? abc 하니까 이렇게 okdf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abc라고 우리 이름 줬던 이 id abc라고 이름 줘 있는 건 살아있지만은 얘는 170번은 죽었다는 거죠. 170번을 대신하는 다른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역할이냐니까 캐시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워크가 캐시 워크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PID로서 같은 ID 그죠? 같은 ID에 다른 PID로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죠. 그래서 process where is process.where is where is 얘잖아요. 얘 abc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뭐 에러 떴네요. where is global argument where is 기본 아규먼트에 에러가 있다고 떴습니다. 글로벌 캐시 abc 왜 에러가 뜨나요? 에러 뜰만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죠. 1부터 4까지 해서 캐시 워크 스타트 링크 캐시 워크에 바로 스타트 링크를 넣었어요. 캐시 워크 여기 있잖아요. 얘 젠 서버로 좀 넣어놨죠. 젠 서버 스타트 링크입니다. 서버 모듈이에요. 여전히 워크도 서버란 말이에요. 서버 모듈이고 해서 어딨나 여기 템프였죠. 자, 요 코드입니다. 해서 num 컨텐츠 이렇게 1부터 4까지 돌려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돌렸어요. 캐시 워크 스타링크의 is undefined 그러네요. 엘리엇을 안 해줬네 우리가 엘리엇 넣어주고 다시 1부터 4까지 그러면 PID가 이렇게 넣어줘. 글로벌 캐시 3 글로벌 캐시 4 PID는 각기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프로세스 엑시트까지는 할 필요 없고 atom에서 name 4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where is 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and 넣어주면 where is 각각 넣었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그죠? 네 개 각각의 이름을 다이나믹 서브로 네 개를 구동해서 각각의 위치를 찾아본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키를 넣었는데 뭐 키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여기서 그냥 보기만 되는 겁니다. 로직 구조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캐시 프바이저 캐시 워크 다음에 인크립션 이
다 워커들이죠. 워커고 다음에 업로드 파이프라인 슈퍼바이저. 또 슈퍼바이저예요. 슈퍼바이저와 그리고 워커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이 세 가지 개념들. 이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이 개념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장 제 4장으로 진행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복습하는 정도였죠. 그렇죠?